안녕하세요. 현찬아트의 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를 또 모셨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졸작을 하고 있는 후배님을 모셨었는데, 이번에는 저랑 같이 졸작을, 했던 친구입니다. 네. 후배라고 해야 되나? 몇 살? 그렇게 좋아요? 같이 졸업하면 동기죠? 동기죠. 졸업. 동기입니다. 네. 후배자. 동지. 동지. 네. 그러면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킵 건축사 사무소에 지금 재직 중인 안세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어떤 곳에서 이제 어떤 일을 정확히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졸업하고 지금까지 쭉한 3년 차한 건축사 사무소에서 재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 설계팀에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사무소는 아뜰리에 축에 속해요. 그러니까 네. 굳이 분류를 하자면 해서 계획을 하고 허가를 넣고 준공하고 저희 회사는 조금 특이하게 브랜딩까지 같이 준공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브랜딩이라 하면은 약간 사업 그런 컨설팅까지 해준다는 계획한 컨셉대로 이제 일관성 있게 건물을 거예요. 네. 저희가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 거죠. 그래서 그 건물이 막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아무데나 입주해서 건물을 흐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래도 약간 최소한의 장치를 해놓는 거죠. 뭐 간판의 규격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거 되게 좋다. 실제로 그런 거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저희가 할 일은 많은 거죠. 건물은 좋아요. 네. 건물한테는 좋은 거.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간단하게는 근린 생활 시설을 하나가 최근에 허가가 끝났고요. 네. 다른 하나는 그 옆에 이제 카페, 그러니까 조금 작은 규모의 카페에도 지금 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근생 하나 허가를 마쳤고 이제 카페 건물을 그러니까 옆 부지인 거죠. 네, 둘다 건축주가 동의하셔서 한 번에 아주 갑자기 좀 궁금한 게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허가를 받는다는 게좀 어떤 이야기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장학도 저도 애청하고 있는데 저도 같아요. 네. 시청자 아, 애청자이죠. 네네네. 네, 학교에서 하던 거는 계획에서 끝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계획을 가지고 사실 진짜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만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저희는 이런 건물을 세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세요. 아, 그러니까 허락을 진짜 허락을 받는, 받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 허락을 받는데 이 건물만 보고 오케이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쵸. 도시의 큰 틀을 해치면 안 되니까 법을 검토를 하고 네. 이 지역, 이 땅에 이 건물이 서도 되는지를 검토를 하고 네. 위해되는 건 없는지, 위반 사항은 없는지, 주변 건물에 해가 되진 않는지 이런 것들 전부 검토하는 하고 이제 그래 이제는 지어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는 게 허가가 아닐까. 그럼 좀 궁금한 게 프로젝트가 보통 주기가 네.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계획하기가 보통 처음에 의뢰가 오고 네. 저희가 그 땅을 한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니고 네. 한번 훑어요. 어느 땅인지는 봐야 그쵸, 그쵸. 되니까 네. 땅을 보고 클라이언트를 한번 만나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본 다음에 물론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사무소에 재직 중이기 때문에 네. 네. 대표님이 물론 가시죠.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획하기까지가 보통 한 달에서 뭐 진짜 많이 잡으면 두달 정도 걸려요. 아, 그 계획하는데. 네. 근데 이거는 그것도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만족을 하는지 아니면 좀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지에 따라 기간도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겠다. 네, 저희 직접 클라이언트.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고 이제 계획에서 진짜로 이제 법규 검토를 진짜 시행을 하고 네. 저희가 그 클라이언트 측에 말씀드린 컨셉을 따라서 허가를 진행하기까지는 네. 이제 허가 도서를 꾸리기까지가 보통 한 달에서 3주에서 한 달 걸리고 네. 이걸 접수하면 득하기까지가 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려요. 그 과정에서 또 수정이 막 이루어지나요? 그렇죠. 왜냐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시청에서 그러니까 그 지방, 그 지역에서 뭐가 중점적으로 보는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쵸, 지역마다. 그쵸. 지역마다 지역 조례라고 다른 법도 있고 이게 저희도 확인을 하지만 그 시청의 담당자들 담당자들보다는 저희는 그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쵸. 이게 매번 법도 바뀌기도 하고 검토를 하지만 그래서 한번 맞추고 이제 또 거기에 이제 수정안이 나오면 수정을 하기까지가 좀 걸리는 편이죠. 그게 한 달 반? 네, 지금 최근에 제가 허가 중인 땅은 조금 땅이 특이해서 네. 도시지역인데 이제 철도 용지였다가 이게 푸는데도 조금 걸렸고 풀기도 좀 어렵지만 네, 그 땅에 문제가 좀 많아서 이럴 때는 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되게 어쨌든 프로젝트 기간이 짧다면 짧고 저 왜냐면 제가 느끼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되게 길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엔 되게 짧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평균적으로는 한두 달, 한 달 그러니까 듣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계획 설계하고 그러니까 기본 설계한 과정에서 뭐 말씀하신 허가 득하고 뭐 도면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크게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이게 아파트는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고 아 그죠 이게 네. 사람이 많아질수록 네. 그러다 사람이 보니까. 많아질수록 정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시공사가 어쨌든 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런 관계적인 면에서 시공사가 건축물에 대해서 디자인적으로 관여를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되게 궁금해.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의 그 영향력이 엄청나요. 왜냐면 아파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설계를 쫙 해서 심의를 다 받았어도 그 이후에 건설사가 뽑혀서 계약이 되면 예를 들어서 대림이다 그러면 대림의 매뉴얼이 있잖아요. 아파트 아, 원하는 디자인이 있어요? 그렇죠. 아. 입면부터 그리고 단위 세대 뭐 단열재부터 시작해서 거기 매뉴얼이 있어요. 대림 또 이제 네. 갈아엎어. 그러면은 우리가 인가를 그 이후에 받았어도 변경 인가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공사가 뭔가 그런 요구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보통? 이게 시공사마다 다르긴 한데. 네. 지금 진행 중인 시공사는 네. 재료? 보통 재료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획한 설계안에 따라서 이제 물량 산출이 나면 네네. 이걸 혹시 그러니까 다른 재료를 써도 되는지를 자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이걸 써야 됩니까? 를 매번 물어보시고 저희는 최대한 써야 됩니다 라고 말씀은 하지만 이게 그게 네, 좀 현실에도 이제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를 맞춰 나가는 것 같아요. 시공비도 있고 뭐 그, 시공 기술도 있고 막 이런 이해관계가 그쵸. 좀 다양하겠네요. 시공사마다 할 수 있는 디테일도 있고 그 노하우도 다 그쵸. 시공사 분들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거에 맞춰서 또 나가던. 그 시공사를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설계하는 사람이 구해주기도 하나요? 뭐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시공,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네. 그 시공사를 따라가는 편이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제 리스트업을 해주실 수 있나요? 하고 요청을 해주시면 클라이언트가 요청해주시면 저희는 리스트업 찾아, 드리는 리스트업해서 그렇죠. 이게 왜 궁금했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공사끼리 경쟁을 해서 입찰 경쟁에 뛰어들어서
선정된 업체가 딱 나타나는 거지. 어,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거. 그쵸.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거 설계를 뽑히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아뜰리에에서는 직접 수주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데 제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 시공사 선정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의뢰를 주고 받고 뭐 아니면 설계사가 선정을 한다거나 뭐 리스트업을 해서 이렇게 드린다거나. 사실, 예. 그걸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허가를 하다 보면, 이건 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허가를 하다 보면, 아, 진짜 제발 저희 설계안을 이해해주는 시공사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건 저희의 저의 바람. 그러니까 정말 저의 바람. 그러니까 제가 계획을 할 때 제발 이 설계안을 이거는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하나하나 다 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더 좋은 안을 내주시는 시공사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에 좀 많이 상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시공사는 저희와의 계약 관계는 조금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쵸, 이제 클라이언트와의 계약 관계다 보니까 그쵸. 네, 거기에 최대한, 그러니까 사실 저희의 위치는, 그러니까 허가 끝나면 설계사는 끝이죠. 그러니까 원래 감리 공식적으로는,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쵸. 끝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 건물을 지켜 나가고 싶다 보니까 이제 시공사랑 계속 협의를 하고 어쨌든 이렇게 맞춰 나가는 그거인 거죠. 건물 지을 때까지 근데 시공사가 막 도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 계속 협의 과정은 오고 가지 않아요. 허가가 그쵸? 끝났어도.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허가 중에도 와요. 허가 중에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 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기 갑자기 그 바램이라는 얘기 해주시고 그냥 바램일 뿐이고 저의 바램, 회사의 바램 모르겠고 저의 바램은 그렇죠. 아무래도 프로젝트 참여하는 사람으로서의 바램일 수 있고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이해관계가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의 디자인을, 그러니까 제가 계획한, 어찌 보면 뭐라 해야 되지? 아이디어? 아기? 뭐라 해야 되지? 애정 어린. 그걸 지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마고치? 뭐라 해야 되지? 우리 다마고치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오케이. 어쨌든 내가 애지중지 키운 거니까 그쵸, 키웠다고 그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쵸, 맞아요. 잘 컸으면 하는 바람인 거지. 지키고 싶은 거죠. 네. 그럼 감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아뜰리에는 그래도 많지 않아요? 웬만해서 이루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감리도 가려고 하고. 아니, 클라이언트도, 제가 클라이언트여도 건축사가 이렇게 프라이드가 좀 있고, 디자인적으로 조금 자신감, 말한 것처럼 자신감이 있고, 지키고 싶어 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감리도 맡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계획했으니까 저희만큼 그 건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감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가는 편이죠. 와. 저도 이제 나가야 돼요. 이제 나가야 돼요? 그런 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해보고 싶어도 못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나가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의 회사에서 규모에서는 나갈 일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아예 CM팀이 따로 전문 감리하는 팀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게 진짜 설계팀인 거네요. 네. 정말로 그게 이제 저가 다니는 회사와 아뜰리에 엄청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많은 학생분들이 아뜰리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전 과정을 이렇게 어쨌든 체험해볼 수 있고 그게 자기 노하우가 결국 되고 능력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항상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저도 아뜰리에를 가고 싶었던 사람인데 지금 배우는 것도 되게 값어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맞아요. 원래 제가 하고자 했던 거랑은 좀 다른 방향이다 보니까 그거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동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질문이 자꾸 새서 다른 것도 여쭤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디자인한 거는 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페이퍼 아키텍터에서 네. 진짜 구현되는 걸 보고 있으면 좀 신기하긴 해요. 어, 이게 되네? 이런 느낌 뭔지 알아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는 지금, 저도 3년 차지만,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심의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된 게 막 2008년, 2010년 막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금도 이제 변경인가 거치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직 지어진 준공 현장을 가본 게 몇 개 안 되고 심지어 그리고 준공 현장 가본 거는 한 막 10년 전에 프로젝트가 시작됐던 거라든가 아파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니까 프로젝트가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시공만 막 2년 가까이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오래 걸리네요. 네, 이게 아뜰리에서 말하는 그런 경험을 짧은 시간 내에 겪기는 되게 어려운 곳이라서 제가 동경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